택시 초보의 세계로 입문한 여러분, 그 어떤 누구에게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꿀팁을 베테랑 택시 선배인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이영민 기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와. 네, 첫 영상으로 초보 개인 택시 기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영상을 주제로 한번 유튜브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시청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막 정년퇴임을 앞두거나 뭔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 개인 택시 한번 해볼까? 요즘은 뭐 일반인들도 개인 택시를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을, 그리고 택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걸까? 나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분들, 그리고 개인 택시는 한지좀 됐는데 과연 내가 놓치고 있는 분은 없을까? 모든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은 내용이 될것 같아요. 저는 현재 서울 개인 택시 지금 5년 차고요. 서울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법인 택시 3년, 그리고 개인 택시 2년 해서 도합 5년 차로 택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 플러스 여러 선배님들로부터 들은 알짜배기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개인 택시 초보의 세계로 입문한 여러분, 그 어떤 누구에게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꿀팁을 베테랑 택시 선배인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행시예요. 주행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해요. 택시는 승차, 주행, 하차 요 지점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아무래도 손님이 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손님과 잡담, 시비, 말싸움 금지입니다. 특히 여러분 야간에는요. 술을 좀 한잔하시고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손님이 괜히 막 시비를 걸수 있기 때문에 손님의 어떤 그런 시비나 말싸움에는 응응대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조금 이따 나오긴 할 텐데 조금 정도가 심해지면 바로 112 하셔야 되고, 그리고 손님과의 잡담이 내 운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손님은 잠깐 만나서 조금 있다가 헤어질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뭐 속된 말로 다시 안볼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과 깊이 있는 대화 여러분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빈 차시는요, 끝차선 주행인데요. 끝차선이라는 거는 제일 우측 차선, 버스들이 다니는 차선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하고 택시가 조금 상극일 수도 있고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계속 끝차선을 들락날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도 나중에 제가 그글 따로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촬영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빈 차시는 택시는 끝차선이 주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시선은 1시 방향, 12시하고 1시하고 요 사이 방향을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운전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돼요. 앞하고 옆하고 우측 으로 해서 빈 차일 때는, 왜냐면 손님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손님 발견 시에는 비상 깜빡이를 키면서 무리하게 다른 택시하고 경쟁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손님을 태워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택시는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목숨뿐만이 아니고 손님의 목숨도 같이 우리가 태우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무사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의 차선 침범 시 좌우측 공이, 여러분께서 이제 택시 운행을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항상 고마움과 미안함의 표시인 비상 깜빡이를 항상 이렇게 잘 눌러줘야 됩니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들이 양보를 잘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우리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표시하는데, 이 비상 깜빡이만큼 제일 좋은 것도 없고, 좀저 같은 경우는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충분히 켜주는 편이고, 이래야지 요즘에 그 일반인들이 블랙박스 신고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 가는데 택시들이 확확 끼어들고 막 미안하다는 표시도 안 하면 신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이유 때문에 항상 초보들은 대시보드 중간에 있는 비상 깜빡이를 항상 손에 달고 사셔야 된다라는 거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리하게 끼어들었을 때도 비상 깜빡이를 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 네, 여러분, 여섯 번째는 손님 탑승 시에는 안전벨트를 꼭 권유를 하셔야 됩니다. 뒷자리 승객분들도 안전벨트를 권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 손님 탑승과 동시에 주행 버튼을 습관적으로 누르는 거, 여러분 계속 처음에는 마인드 세팅 하셔야 됩니다. 손님의 문꼬리 잡 과 동시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마인드 초보 때 그렇게 했어요. 손님이 탐과 동시에 주행 버튼. 원래는 손님이 타고 나서 문을 닫으면서 손님이 누르는 게 나중에 이제 습관이 되지만 처음에는 손님이 탑승하고 나서 뭔가 뭐 내비를 하거나 뭐 콜에 주행 버튼을 누르거나 탑승 버튼을 누르면 이 주행 버튼을 까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적지에 다 왔는데 주행 버튼을 안 눌러서 손님한테 얼마를 받아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손님 탑승과 동시에 손님이 문고리를 잡든 손님이 의자에 앉든 손님이 탐과 동시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주행 버튼을 누른다. 저 요즘은 일반 미터기 말고 앱미터기라는 것이 서울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시내 주행, 시내 전용, 그다음에 시외 전용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어찌됐건 주행 버튼을 꼭 눌러라. 기억하셔요. 여덟 번째는 무리하게 다른 택시들 손님을 뺏지 않기입니다. 아까 그 끝차선으로 진입하면서 다른 택시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오는 택시들이 많아요. 절대로 무리하게 다른 손님 택시도 뺏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하는 택시가 있으면 그냥 쿨하게 양보해 주시는 것이 초보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무사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두 푼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 택시는 정말 무사고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무리한 좌회전 금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거리에서 한 굉장히 가까운 한 2, 30m 혹은 5m, 10m 지점에 끝차선에 있는데 콜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콜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 떨어지냐면 직진 우회전에서 떨어지면 너무 쉽겠지만 좌회전에서 뭐 예를 들어서 7시 방향에 손님이 있다든지 아니면 꼭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있는데 지금 사거리 바로 앞인데 1차선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피턴을 한다거나 그냥 직진을 해서 유턴해서 돌아와야지 이걸 무리하게 내비가 좌회전하라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끝차선에 있다가 사거리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9번이었다. 그리고 10번은 클래식을 조금 잔잔하게 틀거나 가요 등을 조금 이렇게 트는 게 좋고 저는 볼륨이 6에서 7로 틀어요. 그것이 손님한테 가장 조금 줄여주세요라든지 손님의 민원이 없고 제 차는 그 LF 소나타거든요. 제차 기준으로 6에서 7 정도로 볼륨을 맞춰 놓으면 굉장히 편안한 운행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정감을 줍니다. 너무 안 트는 것도 조금 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잔한 클래식이나 가요, 팝송 같은 것들을 항시 이래 틀어놓고 특별하게 손님들이 좀 잠깐 줄여주시겠어요? 자기들이 뭐 중요한 통화를 한다든지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손님들이 따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씁니다. 자, 11번째. 손님이 시비를 걸어도 당연히 무대응하셔야 되고요. 손님이 선을 넘었다. 폭행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주행 중인데 문을 열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갑자기 오바이트를 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일일이 할 필요는 없는데, 손님하고. 어쨌거나 손님이 갑자기 뭔가 선을 넘고,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한다 하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일이를 치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파출소를 찾아가고 어쩌고 하면 안 되고요. 그 자리에서 냉정을 찾고, 바로 일일이 걸고 차를 세우고, 손님이 막 굉장히 막 폭행할 수 있으면 일단 뭐 피해야 되니까 차에서 내린다든지, 일단 그 자리에서 차를 세우고 바로 일일이를 부르시면 112가 3분에서 5분 내로 바로 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12번. 손님과 감정을 섞으시면 안 돼요. 감정 낭비. 낭비. 손님은 어떻게? 나의 매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에요. 손님하고 만나서, 뭐, 담에 만나서 술 한잔하고 이럴 거 아닙니다. 하루에도 10명, 20명, 30명 가까이 만나는 이런 손님들은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다. 나의 매출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만 생각해야 되지. 손님하고 어떤 감정 싸움, 감정 낭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주행 시에 항상 내기 순환과 외기 순환을 적절히 쓰라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갇혀 있는 공간에서 오랫동안 운행을 하다 보면, 이 내기와 내 외기 순환 버튼을 적절히 섞어서 해야지 외부 공기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졸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요즘 또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을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외기 내기를 적절히 저처럼 누르든지 아니면 항상 운전석이든 뭐그 창문을 조금 1cm나 2cm 정도 열어서 여러분께서 운행을 하시든 그렇게 해주시고 터널 안 통과 시에는 항상 내기 순환으로 바꾸고 그리고 수시로 여러분 환기를 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4번 가겠습니다. 물은 하루에 뭐 1리터 이상씩 충분히 마셔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00ml 두 개를 운행을 나가면은 항상 챙겨가서 되도록이면 두 개를 다 마시려고 노력을 해요. 커피도 하나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물을 좀 자주 마시게 되면은 우리가 소변을 당연히 자주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귀찮아서 많은 분들이 물을 안 마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봤는데, 이렇게 되면 요로결석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나 오줌 화장실 가는 거 귀찮아가지고, 특히 주간근무에 화장실 가는 게좀 굉장히 좀 곤욕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은 정말 자주 마셔야 됩니다. 이게 순환계통에도 좋고 피도 맑게 해주고 덜 졸려요. 덜 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택시 운행하게 되면 최소 500ml 두개 정도는 항상 갖고 나와서 뭐 편의점도 많이 있으니까요. 꼭 물을 많이 드셔라. 라는 거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15번으로 갑니다. 운행 중 졸리지 않게 무리한 식사 금지예요. 당연히 점심시간을 하게 되면은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우리가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행 앞뒤로 식사를 몰아넣고, 운행 중에는 식사를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졸리기도 하고요. 식사를 하게 되면 화장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도 닦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식사를 하고 나서 한두 시간 이후에는 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한 식사를 하지 않고 조금 많이 조금 무리하지 않는 간단한 샌드위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너지 바라든지 당 충전을 할수 있는 어떤 간단한 식품 정도는 드시는 것이 좋은데, 무리한 식사, 막 거한 식사, 뷔페를 간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기사 식당을 가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드시게 되면 1시간 최소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여러분이 쉬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점심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 피크예요. 이건 점심 피크를 점피라고 해서, 점심 저녁 시간대는, 저녁 시간대는 당연히 퇴근 시간에 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피크 시간이기 때문에, 이 피크 시간에 나도 식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피크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아니, 그러면 식사도 하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께서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조금씩 시간을 당기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겹치는 시간이 있더라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식사를 하라는 내용이 15번입니다. 자, 16번. 운행 중 전화 통화 금지. 이거는 뭐냐면요. 그런 내용이에요. 저도 이제 뭐 택시를 쉬는 날 자주 타고 다니는데, 쓸데없는 자기 개인사로 통화하시는 기사님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손님들이 들었을 때 어떨까요? 좀 불편해요. 내가 왜 굳이 기사님의 어떤 그런 사적인 통화를 들어야 되나? 이것이 공적인 통화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손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내용을 내가 왜 들어야 되지?라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그냥 하지 마세요. 가급적인 게 아니고 매너가 아닙니다. 우리 그 택시 운행에 이거는 매너가 아니에요. 사적인 통화는 손님을 태웠을 때는 금지하셔라라는 것이 16번이었습니다. 자, 17번은 손님과 연애 금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아주 미미한 어떤 케이스들이긴 할것 같은데, 뉴스에서 가끔 보죠. 손님하고 어떤 그런 부적절한 연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그다음에 원하든 원치 않았든 손님들이 조금 일부러 꼬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사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손님은 손님이지 우리의 연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17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자, 18번으로 갈게요. 숙취 운전 금지. 이거 여러분 별표 10개 쳐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18번입니다. 자, 여러분 개인 택시, 서울 개인 택시가 지금 오늘자 시세로, 오늘이 지금 2021년 지금 10월 12일인데요. 오늘자 기준으로 8,700, 뭐8,600이 정도예요. 뭐 그리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1억에 상응하는 그런 1억 이상, 뭐 2억까지도 하는 돈이 있는데, 이런 뭐 차까지 해서 정말 큰 금액, 퇴직금 큰 금액으로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숙취 운전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내일 운행이 있으면, 예를 들면 내일 내가 아침 운행을 나가야 돼.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아침 운행 나갈 때 7시까지 술을 마실 일이 있으면 7시 이후에는 절대 7시까지만 술을 먹고, 이런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그 다음날 숙취 운전에
만에 하나라도 걸리게 됩니다. 사실 택시는 음주 단속을 많이 안 하긴 하지만, 거의 안 하긴 하지만, 무조건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숙취운전이다. 술 먹고 운전하는 택시 기사님들은 없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숙취운전이다. 특히 술 좋아하시는 분들 꼭 18번 별표 10개 쳐놓고 기억하세요. 전날 내가 술 마실 일이 있다. 과하게 술 마실 일이 있다. 다음날 아침 운전 금지. 최소한 저녁 때 근무를 나가셔야지, 술하고는 정말, 꼭 이렇게 여러분이,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인 면허 날아가면 안 되겠죠. 자, 19번. 눈이 자주 필요하신 분들은 인공 눈물샘을 충분히 준비하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의사하고 상담을 조금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때는 인공 눈물샘을 좀 넣다가 요즘은 안 넣게 돼요. 왜냐하면 눈이라는 것이 어떤 자율신경이 눈물이 필요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눈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퍽퍽하게 눈물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루테인이나 영양제, 홍삼, 비타민 이런 것들 자주 챙겨 먹거든요. 루테인은 정말 확실히 도움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루테인 먹은 지가 4년차, 5년차 되는데 확실히 야간 운전에 루테인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21번 갈게요. 21번은, 마무리할 때는 창문을 닫고 몇분 정도 히터를 세게 틀어서, 에어컨이 젖어 있는 필터 부분을 말려주셔야지 차에서 차가 탔을 때 곰팡이 냄새가 조금 덜하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하차시로 갈게요. 하차시에도 정말 승차시만큼 중요한 게, 우리가 손님을 내리면서 사고가 나면은 이게 개문발차 사고라서, 개문사고라고 해서 그 피해가 70%, 80%는 기사 책임이에요. 여러분 아마 모르셨던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아니, 손님이 문 열다가 사고 났는데, 이거 내 책임 아니잖아, 요가 아니고, 손님이 내려서 문을 쾅 닫고 나갈 때까지는 기사의 어떤 종결로, 어떤 귀속으로 봅니다. 법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차시가 정말 승차시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자, 하차시에는 비상 깜빡이를 누르면서, 시선은 손님이 내릴 때까지 우측 사이드 미러, 우측 사이드 미러를 계속 여러분께서 보고 계셔야 됩니다. 손님이 내려서 갈 때까지 내 시선은 손님과 내림과 동시에 계속 우측 사이드미러에 가 있어야 돼요. 어차피 왼쪽으로는 못 내리거든요. 왼쪽에는 문을 잠궈 놓기 때문에 손님이 내릴 때까지 왜 보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오토바이들의 특성이 뭘까요? 오토바이들은 빨리 배달을 완료해서 한 건에 뭐 얼마씩 해가지고 수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들은 정말 급하게 다니는데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갑자기 치고 들어옵니다. 예상할 틈도 없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우측 보고 있어야 된다. 손님이 카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카드 결제를 받아서 꽂고 있을 때도 내 시선은 항상 우측을 보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문 사고 시70% 이상이 기사 과실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손님에게 하차 장소를 미리 물어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손님들이 하차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어느 어느 역, 어느 어느 사거리예요. 예를 들면 뭐 무슨 무슨 사거리였는데. 그 사거리를 손님이 지나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지나기 전 횡단보도 내리는 경우도 있고, 좌회전하는 경우도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도 있고, 손님마다 천차만별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거리가 되기 전에 300m, 500m 전쯤에, 아, 손님 사거리에서 어떻게 가세요? 라고 미리 여러분께서 손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손님이, 아, 사거리 지나자마자 세워주세요. 사거리 지나서 두 번째, 뭐, 깜빡이 신호에 세워주세요. 라든지 뭐 6교 밑에 세워주세요라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그 내리는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요즘 아파트 사는 손님들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최신식 아파트들은 정말 반포자이나 뭐 이런 수원 강교 같은 데 가면은 워낙 대단지여서 손님들이 어쩔 수 없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들이 워낙 커서 손님들도 그걸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택시를 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손님들이 원하는 스팟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13동 앞이라든지 그런 거는 가시게 되면 되고 대부분은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유턴해서 내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입구에 내리셔도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손님하고 굳이 말다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택시라는 것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곳에 불러서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손님들하고 말다툼을 한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님이 원하는 지점까지 가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밤 늦은 시간 여자 손님들은 가급적이면 동압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 1편에서는 초보 개인 택시 기사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중에서 주행시와 하차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